그 다음 댓글에는 이제 눈꽃 마녀님 좀 황당하지만 백호살이 뭐예요?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백호살이 뭐냐면은 해석의 나름이에요. 여자에게 들어있는 백호살과 또 남자에게 들어있는 백호살과 조금 색깔이 달라요. 백호살은 말 그대로 이제 흰 호랑이를 의미도 하고 이것이 이제 용맹함도 일컫고 재앙과 재난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. 근데 보통 여자에게 백호살이 들어있는 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을 곁에 거느리기가 힘들다. 이 말은 같은 공간에 이 백호살이 끼어있는 분에 한해서는 남편하고 거기가 보면 각방을 쓰든가 별거 아닌 별거든가 아니면 이제 결혼을 두 번 세 번 하신다든가 자식을 내가 곁에는 두지를 못하고 멀리서 지켜본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죠. 내 자식은 낳아서 남한테 주고 남의 자식은 내가 키운다든가 재혼을 하게 된다든가. 근데 이것이 이제 육친에 들어있느냐 신성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또 다른데 어릴 때 백호살이 그 치고 들어올 때는 부모님하고 일찍 떨어지고 뭐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찍 출가를 한다든지 내가 결혼을 해서 그것이 또 신성과 이제 그러한 부분하고 맞아떨어질 때는 재혼을 한다든지 내가 자식을 거느리지 못한다든지 자꾸 남편을 밖으로 밀어낸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가고 백호살이 또 좋게 작용하는 건 군인 직업이 직업군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용맹함과 이제 피를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러한 부분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군인도 좋죠. 그리고 이것이 무당한테는 백호가 또 아주 좋아요. 그 이유는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안 하고 신령님만 보면은 또 거기에서 대단한 영광과 부와 명예를 줄 수도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예전에 노만신들께서는 백호가 있어야 무당은 불린다. 그래서 백호살이 있는 무당이 괜찮다라는 말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보면 이명준님이 안녕하세요 눈꽃마녀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. 도화살이 뭐예요? 이 도화살이 뭐냐면 복숭아 도자에 꽃화자를 써서 복숭아 꽃이라는 뜻이에요. 사실은 이 도화살과 비슷한 건 홍염살도 비슷하게 맥이 통하죠. 도화살이 들어있으면은 일단 이제 끼도 있고 인기도 많고 근데 요 도화살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심지어는 세 개까지 들은 분도 계셔요. 근데 연예인들을 보면은 도화살이 한 개, 두 개는 기본으로 있습니다. 도화살이 있어야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인기도 끌고 사람들한테 이쁨도 받고 만인들의 꽃과 잎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내 사주가 좀 안 좋아. 부귀 영화가 있고 도화살도 있다면은 이제 공인이 돼서 상당히 유명하고 뭐 여배우처럼 탤런트 뭐 이렇게 풀리죠. 근데 일반 사람들이 도화살이 있으면서 내 사주가 조금 수가 사나우신 분들은 이제 저녁에 일하시는 밤에 일하는 이제 밤에 피는 꽃이 되겠죠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인기를 끌게 되는 거고 여염지 가정주부가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밖에만 나가면은 인기가 많아 이성들한테.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찝쩍거려 대시가 많이 들어오죠.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뭐 학교 선생님을 하든 뭐 어디 학원 강사를 하든 유치원 선생님을 하든 평범한 직업을 갖더라도 단골이 많이 생기고 괜히 내가 아름답게 생기지 않더라도 평범한데도 남들 눈에 복숭아 꽃처럼 너무 이쁘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되게 사람이 인상이 좋다 저 사람은 인성이 좋아 보인다 기타 등등으로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
나쁘게만 해석한다면 뭐 끼부리고 다닌다고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도화살을 좋게 방향을 바꿔서 내 삶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인기쟁이, 멋쟁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무당들도 도화살이 있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. 왜? 무당은 만인의 꽃과 잎이 되고 고로 그 말 뜻은 내가 외기고 불린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인기쟁이 만신도 된다는 얘기고 무당한테도 좋은 살이고 홍염살 비슷하게 가는 거 홍염살은 그냥 끼가 없어 내가 끼가 없고 굉장히 그냥 여성여성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계속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듯이 옆에 막 다가와서 사람 귀찮게 하죠. 이런 분들은 이제 스토킹도 많이 당하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살이 단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. 사주 안에. 근데 그 살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그러죠. 그것을 이행을 하고 극복을 하면서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지혜. 그 지혜가 필요할 때 조금씩 도움을 받는 건 또 저희 같은 만신들한테 문의하시면 되고 무엇이 됐든 열심히 노력해서 현세의 삶을 극복하는 거 무조건 빠샤입니다. 어떻게 궁금한 점이 잘 해결이 되셨는지요. 감사합니다.